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녹화 쪽으로 뜨죠? 예, 승하니. 네, 교수님, 240쪽부터 242쪽에서 계속 네네네. 예제 문제에서 언급되는 그 네. 피적분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피적분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피적분함수. 네. 이 피적분 함수는 이거지. 그냥 적분값. 그러니까 P라는 건 알죠? P, P. P요? 아니요. P적분하고요, P. 피해자. 우리 그 피해자 할때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 네. 그 P자예요. 이게 한자 건데 무슨 P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 P자예요. 예. 피해자 이런 거할 때, 가해자 피해자 할때그 피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한다는 거지.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고. 예. 적분을 당하는 함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분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자로 하니까 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분되는 함수. 그러니까 적분되는 함수가 당 함수와 삼각 함수의 곱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게 적분 함수인데 적분하려고 하는 함수. 이거 이제 좀 풀어서 쓰면 그거예요. 그냥 적분하려는 함수. 피적분 함수는 딴게 아니고 적분하려는 함수. 함수 또는 적분되는 함수. 적분이 되는 함수. 또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 당하는 함수. 예. 뭐 굳이 이렇게 피적분 뭐 이런 용어를 나는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냥 지들 잘난 체하려고 쓰는 것 같아. 예. 아, 나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막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 다 보면 곤란한데, 그죠? 너무 막말을 막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해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용어를 새로운 용어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말을 만들 때좀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쉽게끔 원래 우리가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뭐 어떤 뭐 공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그 공식의 이름을 짓는 건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의 주제, 제목 정하는 건 같거든. 근데 책을 봤을 때,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이게 딱 와야 되거든. 그게 좋은 제목을 지은 거야. 책 제목이. 근데 어떤 책은 제목을 딱 봤는데, 뭔 내용을 할 건지 가늠이 안 돼. 그건 좋은 책 제목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그거를 축약해서 그거를 딱 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이름을 지어서 예? 굳이 어렵게 만든다든지 굳이 그러니까 힘들게 만든다든지 굳이 더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얘는 이름을 짓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거지,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왜 짓는지에 대한 철학적 생각 없이, 철학적 사유 없이 그렇게 무작백이로 자기들 잘난 체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오히려 예, 그것들을 학습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 무슨 공식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자기가 그렇게 지으면 진짜 그런 애들은 진짜 자뻑이 강한 애들인 거고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후대에 그 사람이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후대에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름 지어주는 건그 사람은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나는 이게 이름을 좀딱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딱 드러나지 않는 거면 웬만하면 그런 이름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괜히 여러분들처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굳이 피적분 함수 이름 이렇게 할 이유가 뭐야? 괜히 새로운 용어 만드는 거잖아. 그냥 적분을 하는 함수가 당 함수와 삼각 함수의 곱인 경우에 부준 적분.
그러면 이걸 뭘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시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잖아. 그죠? 굳이 그걸 피적분 함수니 뭐니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괜히 또한번더 생각하게 하고 막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꼭 필요한 생각을 깊이 있게끔 하는 게 수학이거든. 예.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건 수학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예요. 수학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고 수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된 수학인 거고, 잘못된 접근인 거고. 그래서, 아, 나 이런, 그러니까 책을 만들거나 이럴 때 제발 책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공의 적이 될지라도 이건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아이, 뭐, 어차피. 예. 내 수업 내용 자기들밖에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예. 유출만 하지 마세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뭐, 중간중간 간혹간혹 나오잖아. 이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242페이지. 240페이지 예. 5-30번. 예. 그 5다시 네, 30번. 네. 여기서 풀이 과정이 부분 적분법을 먼저 적용시켜 가지고 식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 0부터 1까지 루트 이거 1-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dx 이거를 적분한 거를 적분하려고 이제 치환 적분법을 이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환 적분법을 먼저 적용시킨 다음 이게 안될 경우에 그 다음 방법으로 부분 적분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 여기서는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거 아님. 예.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 그건 완전 잘못된 정보예요. 누가 아,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부분 적분법, 치환 적분법 이런 게 뭐가 우선순위고 뭐 후순위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 강의 내용 중에 있을 텐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부분 적분법 그리고 치환 적분법. 나는 이런 이름 붙이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 중에 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부분 적분법의 이제 곱의 미분의 적분. 치환은 합성함수. 미분의 적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강의 영상을 보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분에 네. 대해서 이게 부분 적분은 곱의 미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환 적분은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들이 이름을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라고 따로 이름을 쓴 건데 굳이 이런 새로운 이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뭐냐면 곱의 미분을 하면 이런 거잖아. fg가 있는데 이걸 미분한단 말이야. 그럼 f'g, 그다음에 f'g'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한 거냐면 이거 이제 뭐 이거든 이거든 하나 남겨놓고 요거 남겨놓을게요. fg는 이거 이제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예, 그거 그래서 이쪽에 쓸게요. 그러면 fg' 빼기 f 이렇게 된다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인테그를 씌운 거야. 이게 뭐냐면, 예, 부분 적분법이야. 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분 적분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미분으로부터 적분이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에서 나오지 않은 게 적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분은 원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미분을, 뭐야? 왜 이렇게 돼? 이거를 미분을 했을 때, 그러면 도함수가 생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거꾸로 가는 과정. 이게 적분이라고. 그러니까 미분이 없이는 적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분을 할때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유추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에요. 적분을 하는. 근데 그런 걸잘못 찾을 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여기 강의 내용에 내가 설명해놨지만 함수 두 개를 곱한 거에 미분은 각각 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등식으로 딱 떨어지지만 이게 원래 우리가 곱셈 함수의 적분. 두 함수를 곱한 거를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 요런 공식처럼 똑같이 뭐가 나와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어떤 그 수학에서 어떤 새로운 정의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성질을 본단 말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연산관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산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연산, 사칙 연산들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함수일기나 합성함수 뭐 이런 것들 좀 보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을 하고 나서 그 미분들이 이제 두개 이상의 연산을 할때 어떻게 하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긴 없지. 그리고 합성함수 있지. 그래서 그네 가지에 대해서 쭉본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각각 공식들이 쭉 있었죠.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까지. 그렇게 해서 그 성질들 봤고. 그다음에 적분에서도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이렇게 보고 싶은데 더하기 빼기는 오케이 했어요.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는데 곱하기에 대해서 그게 공식이 이렇게 나와주면 더 좋은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함수 곱해진 거를 적분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등식으로 나오는 어떤 식이 이렇게 공식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걸 없단 말이에요.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넉 놓고 있을 거냐? 두개 함수 곱해진 거에 적분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미분으로부터 만들어낸 거야. 어거지로. 근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모든 함수에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꼴일 때만 가능한 거야. 어떤 게 f 프라임이고, 그러니까 f에 대한 그 적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래서 요 꼴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곱셈 함수의 적분은 모든 함수들의 곱에 대해서 적분 가능한 모든 일반화된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만 되는 거야. 어떻게 f 프라임지 요런 꼴일 때만 되는 거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F라는 건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두 함수 중에 한 함수는 적어도 적분이 가능한 것이라야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야만 이거를 쓸수 있는 거지, 곱셈 함수. 그런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 아름다운 필기. 그래서 그 합성함수 미분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미분하면 f'g하고 g'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이 합성함수의 적분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공식이 못 만들어서 없어. 없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뭐넋 놓고 있을 거냐? 아니지. 그래서 이걸로부터 거꾸로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거 적분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거 여기에 이제 인테그랄 씌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면 뭐 반드시 요 합성함수에서 그 안에 있는 놈을 미분한 놈이 달라붙어 있는 놈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게 치환 적분이라고. 치환 적분 딴게 아니고. 오케이? 그 합성함수 안에 있는 요 놈에 대해서 그거를 미분한 놈이 달라붙어 있는 곱해져 있는 놈만 가능하다. 그게 치환 적분이야. 네. 네. 예,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를 부분 적분법으로 안 되고 치환 적분하고 치환 적분은 안 돼서 부분 적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완전 틀린 내용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미분에서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각각 했는데 적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더하기 빼기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할때 곱하기가 잘안 돼서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나마
쌤에 대해서 적분 가능한 거. 그거를 한게그 부분 적분이라는 거고. 왜냐면 부분적으로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적분에 이렇게 붙은 건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이렇게 붙이는 건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누기 뭐그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적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게 잘안 돼서 어떻게 이게 이제,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요 놈을 왜, 요 놈과 요 놈의 미분이니까 이게 뭉뚱거리로 하나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치환 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분 적분이랑 미분, 치환 적분 이런 용어를 새로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새로운 걸 만든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 곱셈 함수의 적분법이고, 그다음에 합성 함수의 적분법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그홀그 펑션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웬 미분은 어떤 함수들든지 곱셈이면 그건 모든 것들이 다 공식에 의해서 됐고, 그다음에 합성 함수도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 미분했을 때다 됐단 말이지. 그 공식이 있어서. 근데 적분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곱셈 함수의 적분법,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합성 함수의 적분법,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되는 곱셈 함수의 적분법,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오케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만 되는, 예, 그게 바로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강의 중에도 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원이가 생각한, 그렇게 생각한 거, 그거는, 예,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잘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 예. 됐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됐나요? 그럼 넘어갈게요.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다음에 245페이지 넘어갈게요. 245. 안 들어. 이게 그게 다 있구나. 245페이지. 예, 245페이지. 누구지? 245페이지. 네, 교수님. 네, 동현이. 예, 아, 얘기하세요. 제가 245페이지랑 246페이지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거는 읽어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그 245페이지에서 읽어보는데 그 표본점을 정할 때, 잠깐만, 어디? 245에서 어디? 그 같이 가야지. 표본점 설명 부분 있잖아요. 맨밑 부분에 보면. 이거? 네, 여기 좀 거기에서 뒤에. 예. 그 표본점을 설정을 할때그 네. 구간에서 한 개만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한개 이상으로 표본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표본점이 뭐예요? 그 구간 안에서 그냥 한개 점을 선택한 거를 표본점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특별하게 뽑는 기준은 없어요? 네, 그냥 그 구간 안에 있는 것만 그
분할된 구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할이 뭐예요? 분할이 그 전체에 뭐라고 해야지? 전체 구간이 있는데. 네, 전체 구간에서 네. 그 일정한 개수 n으로 나눈 구간 두 개씩 해서 나눈 거를 분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정한 뭐라고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네, 거기에서 만약에 뭐 구간을 네 개로 쪼갠다고 했을 때그 전체 구간을 네 개로 쪼갠 것 중에서 하나를 분할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하나를 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게 P1 뭐 P2 이렇게 네. 분할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눈다는 거네 그냥 예. 네. 그죠? 몇 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예. 똑같이 나눈 건 아니고 균등 분할은 아니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네개 길이가 같게끔 나누는 거냐고. 균등하게 나누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균등하게 나눈 거예요? 아, 아니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니죠. 여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야? 가장 큰 값으로 정의할 이유가 없지? 네. 똑같으면. 예. 이해가요? 예. 아, 네. 예. 이게 그 지금 이쪽에 그 엄밀한 정의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솔직히 이제 자기들이 할 이유는 잘 없어요. 이 부분 정격분의 엄밀한 정의 이거 뒤에 단원에도 나오는데 이제 엄밀한 정의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수학과 애들이나 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밀한 정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건드릴 이유는 없는데 뭐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이제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이 엄밀한 정의 쪽에 요 부분은 그러니까 수학과 애들이나 이제 좀 깊이 있게끔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고 들어보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예요. 예, 시험에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 내용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의 출처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좀더 엄밀하게 그런 것들이 그 밑에 베이스가 어떻게 탄탄하게 짜져 있는지에 대해서 예, 엄밀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뭐냐면 요 이름 지은 거난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했던 정의를 좀더 엄밀하게 정의를 한다. 좀더이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정의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엄밀한 정의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공을 하는 애들만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요걸 할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할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적분 이렇게 할때 우리 그 앞에서 막 했잖아. 이 넓이를 뭐 A에서 B까지 이렇게 구하는데 어차피 이 넓이 구하는 건데 이 넓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딴거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직사각형 넓이로 이렇게 사각형 넓이밖에 못 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할때 이거를 이제 만약에 2등분을 분할을 두 개로 한다고 쳤을 때이 모양일 때 그랬을 때 등분을 하면 이렇게 등분을 하면 등분해서 이제 하면 뭐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할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뭐 이쪽 끝쪽을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작은 점을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의 중간 가운데 값을 그걸로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거의 중간 값의 함수 값을 예, 높이라든지. 그죠? 한네 가지 정도. 예. 뭐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안 자르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자르게 다르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두 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분할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더잘 맞고 더 피팅이 잘 됐든지 아니면 잘안 되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떤 게더잘될 거냐 이건 거지. 그래서 처음에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거할 때도 분할로 먼저 접근을 해요. 분할로 하고 분할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건 전부 다 근사값들이지. 분할해서 하는 건 전부 다 근사값들이에요. 완전한 값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무한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서 무한으로 되니까 이게 무한히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할할 필요 없고 균등 분할을 해도 되는 거지. 어차피 무한히 잘게 쪼개지는데 굳이 저렇게 어떻게 분할할지 고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분할을 할때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이 멸렬해 여러분들이 듣기에.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분할을 하면 무조건 균등 분할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예. 근데 그렇게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부터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는 과정이라서 완전히 좀 다른 그죠? 시작부터 더 원론적으로 더 밑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균등까지 가기 전까지 그전 단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나온 값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아얘 말을 왜 이렇게 잘안 들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잘안 듣니 잠시만 아닌가? 아,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그냥 하자.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리만 합은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약간 그 가볍게 러프하게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분할을 해요. 이게 지금 분할이에요. 균등 분할 아니에요. 그냥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좀더 러프하게 뭐 이렇게 좀 쪼갰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섯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높이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하는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높이를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에서 요 넓이랑 같게 되는 높이를 찾는 거야. 그게 어쨌든 요 사이에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요 정도. 예, 요렇게. 그 놈을 X1스타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될때 X값. 이해가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게끔 하게 되는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놈을 X1스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사이에 있을 건데, 어차피 요 넓이랑 같게 되는, 같게끔 하게 만들어주는 요 놈, 그게 어딘지 정하면 뭐냐. 그 놈을 X2스타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 스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것도 균등 분할 아니야. 균등 아님.
예, 균등 분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리만합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러한 값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분할점 이렇게 해가지고 균등 분할 아니지 여기는 보면 예제에 보면 그래서 균등 분할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표본점들도 이제 각각 거기에서 이제 각각 최상의 그 값들을 이제 구해주는 거지.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스타 값 구하는 게 핵심이야. 실제 적분에서는 왜 가로는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이 세로 값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넓이할 때. 그러니까 세로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이 얘기들. 그래서 그것들을 구할 때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분명히 요거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요 넓이랑 같게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높이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으면 가장 효율적일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장 찾는 효율적인 게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 있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 유리랑 같게 되는 기울기가 요게 요렇게 되는 게 뭐였냐면 그 평균값 정리라고 로레 정리 있었죠? 예. 네. 그게 바로 미분에서 그게 여기서 쓰이는 거야. 예, 미분에서.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고지점. 그 지점의 높이를 우리가 요거라고 하자. 예, 그렇게 가요. 예, 그렇게 가면서 거의 이제 그 합쳐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해서 나오는 게 뭐라면 그 우리가 여러분들 A에 비해서 FX, DX equal FB 빼기 FA 요렇게 되는 거. 이 공식이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실제 정적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해서 이제 그 평균 정리 로레 정리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그 값을 예, 여기 뭐 X1 스타 값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들로 이제 F1 스타 아예 FX1 스타 1대 함수값. 그래서 요 구간 곱하기 이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탁 더해져가지고 그런 값들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예. 실제 요거는 뭐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 구간 A에서 B까지 FX 요 FX를 DX. 이제 DX는 가로고 DX FX 세로.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기호로 나타낸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쓰던 거.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실제 요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예, 설명이 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걸로 리만합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좀 발전해서 이제 정적분 그러니까 리만합은 무한히 가는 건 아니에요. 리만합은 무한히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유한등분으로 유한계의 분할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이렇게 최적의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무한합이에요. 완전 다른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 방식이 다른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 무한을 다룰 수 없던 시절에 그때 예, 최적의 방법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정적분 전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보는 게좀 나이스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요 정도까지. 예. 수학과 애들이면 좀더뭐 깊이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예. 그럴 그건 아니고 대충 예,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하자면 그 정도 여러분들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몇 페이지냐? 246페이지? 아, 6페이지 했고 그다음에 7 페이지.
지난이? 7페이지? 네. 유지 5-27, 5-26번호네. 예. 어디? 여기 질문할까요? 구간 이거 네. AB에서 이거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예.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까는 그뭐각 부분 구간에서 표본점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이 리만 합이 어떻게 달라진다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 세분화하면은 표본점의 선택과 상관없이 각 리만 합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의 그 다음 단계 그게 뭐냐면 그 N계잖아. 여기 리만 합할 때는 N계란 말이지. 그래서 N계는 바꿔서 얘기하면 유한계란 얘기인 거고 쉽게 해서 이제 10개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 근데 이거를 무한계까지 가면 무한계 예 무한계까지로 이제 분할을 하면 무한계로 분할한다는 건 거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냥 거의 함수값이 되지 한마디로 이해가요? 함수값이요. 함수값이 되는 거지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있는데 구간이 A에서 B까지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분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이제 많이 뜨잖아.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이렇게 쪼개면 이 어차피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양 경계에. 오케이? 분할에 의해서 잘린. 근데 이게 무한히 잘게 쪼개면 거의 이 양쪽이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아니 네. 이걸 떼가지고 하면 이 박스가 이렇게 될 건데 이 박스의 폭이 계속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이 함수값이랑 이쪽 함수값이 거의 같아진단 말이지. 근데 무한히 쪼개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이 왼쪽 오른쪽이 둘다 함수값인데 근데 하나의 함수값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게 x1이고 x2에 대한 함수값이면 이게 fx1일 거고 오른쪽에 fx2일 건데 근데 이게 무한히 잘게 쪼개버리면 그냥 이거 두 개가 거의 이렇게 같아지니까 그냥 x1 값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무한히 쪼갰을 때 얘기야 무한히. 그러니까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거의 얘들은 차이가 거의 없을 거고, 그죠? 근데 무한히 쪼개버리면 그냥 하나의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약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무한히 쪼갰을 때는 그냥 이게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이 양쪽에 두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러면. 근데 무한히 짧게 해서 이게 하나의 함수값이 되면 이제 폭 자체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면적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극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x1, x2 값이 거의 x1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fx2랑 fx1이랑 차이는 거의 뭐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거의 얘는 fx1이랑 같다고 봐도 무방하지. 네. 예, 극한을 보내게 그렇죠. 되면 그냥 fx1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지?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값으로 가면 그래서 각각의 값이 이제 오차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각각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한히 가면 갈수록 무한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오차 없이 완벽해지는 거지. 예.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표본점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왜냐면 이게 구간이 이렇게 있어야 여기에서 이 중에 표본점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잖아. 네. 근데 이 폭이 좁아져가지고 거의 뭐 하나의 선과 같으면 표본점을 선택할 게 없죠. 그냥 그이 함수값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x1 스타를 굳이 구할 이유가 없지. 그냥 네. x1이랑 같은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쓸 거는 fx1 값의 함수값인데 그냥 그거 대신에 fx1 값을 쓰면 된다 이거지. 예. 그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접근해서 계산한 게 정적분인 거고.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한히 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극한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이라는 걸 다루기가 힘들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무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근데 극한적,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 그러니까 요 화살표 이 개념이 없으면 무한을 다루기가 힘들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야지 이게 무한을 다룰 때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잘안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그 얘기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오차가 얼마나 생겼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으로 된이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하면 이제 오차들이 되겠지만 이렇게 무한히 잘게 쪼개버리면 무한히 잘게 쪼개버리면 이그 각각이 다 함수값일 거니까 오차가 없어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개념이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값에. 그게 실제 이 수렴값이 실제 이거의 정확한 넓이라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는. 이해가요? 요 정도.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하한이나 뭐 상한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극한적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 다 무한의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정적분에서는 무조건 무한의 개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적분, 정적분 이쪽이 안 쉬워요. 이거 하는 게. 그래서 그 수학 전공하는 애들은 뭐 1년 동안 배워도 잘 몰라, 이거. 1년 동안 이거만 가지고 파도, 한 학기 1년 내내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요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힘든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이 없는데, 무한 관련 이쪽은 진짜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무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무한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좀 러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을 대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고관념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치는 사기 캐릭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히.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 와요. 더 이상 들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그 다음에 질문 다한 건가? 247페이지에 249페이지. 지난 249페이지에는 뭐지? 내용이? 질문? 정리 5-15 정적분의 존재성 이 부분에서 감사F가 연속이거나 유한계의 불연속점이 존재하면은 F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연속일 때만 적분 가능한 게 아니었나?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한계의 불연속점이 존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일 때 이렇게 하는데 유한계의 불연속점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끊어졌으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걸 한꺼번에는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각각 세 개로 나눠서는 되지. 그 얘기예요. 이렇게는 적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 얘기한 거야,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유한계에 대해서는 불연속점이 존재를 하면 그 부분은 따로 한 큐에 안 되니까 여러 큐에 나눠서 각각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끊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이거는 정의 자체가 안 되거든. 왜냐하면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정적분 정의할 때 하는 그것들에서 다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각각 나눠서 여기서는 가능하잖아, 각각. 좀 귀찮아서 그렇지. 예, 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계의 불연속점이 존재하면 그건 가능하다. 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계가 그러면 몇 개 정도까지? 아 상관없어요. 유한계가 100 개든 1000 개든 만 개든 어쨌든. 근데 귀찮을 뿐이지. 아니 만 개면 만 개로 쪼개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근데 계산을 할 수 있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니고 컴퓨터 계산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키면 되는 거고 그지.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적분의 이제 존재성, 그러니까 함수값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게 귀찮다 안 귀찮다 뭐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푸는 사람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예, 어디까지 해봤냐, 여기까지 해봤다. 예.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 246, 242, 250. 그럼 다 한 거 같고 250 페이지에 시언니 5-33. 네, 그 교수님 그 예제 55-33에서 A의 AB 그 식을 나타내서 그 대 그 뭐야? 그 위에 그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풀어서 잠깐만 뭐 어디 하는데 어디 그 예. 예제 5-33 A요 지금. 예. A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예. AB에서요. AB 두 개. 아니 그 하나씩 가야 될까? 어차피 한꺼번에 못 하잖아. 예. 아 네네. 예. A에 대해서 A에서 이제 A의 뭐... 풀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네. 네. A 풀이에 와서 예. 그 범위가 0하고 1하고 2하고 3이니까 예. 거기에 인테그럴을 거기 넣고 이제 그 위에 처음에 그 설명해주는 위에 식 fx는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풀어가지고 그걸 식을 전개하면 이게 a의 여기 식에 a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그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밑에 마지막 답인 4분의 10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각각 계산하면 되잖아. 요거 계산한 게 4분의 네. 1이고 요거 계산한 게 4분의 9고 그걸 이거 각각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각각 계산하면 되지. 어떻게 인테그랄 요거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질 함수 두 개 이렇게 더한 거에 적분은 어떻게 하냐? 각각 하면 돼요. 네. dx 플러스 아. 이렇게 이게 각각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각각이 되니까 그래서 각각 네. x3승 dx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에 dx 하고 0했을 거지 또 2x 0했을 거지 이렇게 각각 하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4분의 1 나오고 4분의 9 나오고 아 그럼 그 b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아, 네. 그 다음에 B번? 네. B번 질문. 네. 그 B도 위에 거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가지고. 됐어요? 해결돼요? 네. 네네. 오케이.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적분할 때 이 함수 자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우리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각각 하는 거지. 아, 네. 그래서 이런 게 존재, 이런 공식들이 필요한 거고. 왜냐면 우리가 한 개짜리 함수들에서 각각 하는 거는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하는 게 적분할 때도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함수 하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근데 그 함수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일 때 각각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봤고 그 다음에 하나일 때 되면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합성함수 됐을 때 이 두 개가 섞였을 때 어떻게 미분이 가능한가? 예, 그게 공식이 있으면 좀 더 나이스 하겠지.
복잡한 것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한 개짜리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공식이 만들어진 거고, 예, 증명해서 된 거. 그 다음에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분일 때도 한 개짜리에서 우리가 일단 가능한가 먼저 보고, 근데 한 개짜리에서도 다 되는 거 아닌데 웬만한 건 이렇게 되고, 그죠? 그것도 특수한 케이스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됐을 때도 적분이 어떻게 됐냐, 이것도 더 특별한 경우에들만 된다. 더하기 빼기는 모든 경우에 다 되지만 나머지는 좀 특별한 케이스에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산의 입장에서 좀더 편의를 위해서 성질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예. 그거 없어도 계산을 못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좀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네. 그럼 다 끝난 건가? 다 끝난 것 같고. 질문, 추가 질문? 1분 드릴게요. 추가 질문. 없음 마치고. 추가 질문,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여기 그 예를 들어 EX가 있어요. 근데 EX는 EX가 있는데 어떤 거를 미분했더니 EX가 됐어. 그렇게 되는 게 뭐지? 그렇게 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되는 거요? 이 EX 제, 아, X 제곱이요. 저 x 제곱은 하면 되지. 네. EX 되지.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엑스제곱 플러스 1도 되고. 아, 네. 뭐 상수는 다 가능한 거죠. 그쵸? 다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놈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꿔서 하면 EX를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상수 C 이렇게 붙는 거야. 네. 그래서 적분 상수 C가 붙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붙는 거라고. 그냥 드립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은 미분하면 0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걸 이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주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 가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적분이 되겠지. 예를 들면 뭐 4분의 x4승. 그러니까 그죠? 이 각각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x3승 하면 3x 플러스 x제곱. 그지?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되겠지? 네. 네. 위에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서 x에 대해서 1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고 해야지. 네. 미적분할 키모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얘는 어차피 사라지지. 아.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거 넣은 거 빼기 이거 뺀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수에 대해서는 사라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는 건 원래 x제곱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c라는 건 이게 평이동하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y축으로 평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거. 그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랑 여기에서 지금 2 넣은 거랑 1 넣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적분했을 때 어떤 함수값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에서, 그러니까 x2 넣은 값에서 x1 넣은 값을 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약간 엉터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라지 fx 이거 예, 적분한 거. 예, 그렇게 됐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함수가 있을 거고 거기서 x1 x2
1값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단 말이지. 그러면 어차피 이 사이 값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값에서, 그러니까 상쇄가 돼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요 차이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함수값에 요구하니까 요 차이만 구해지거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분 사라지는구나. 상수 C가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고. 어차피 요 차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 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C를 갖다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무작정, 이거는 이러니까 외워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적분상수식은 무조건 붙여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곤란하고, 그거는 좀 생각하기 싫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완전,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왜 적분상수 C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근데 왜 정적분 할 때는 그것들이 그냥 굳이 안 써지고 자꾸 이렇게 날아가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이너하게 생각하고 그냥 날리고 이제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엄격하게 하면 다 써져야 되는 거지. 아, 원래는 썼는데 그 옆에 부분이 저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라지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원래는 빼주니까. 당연한 게 적어줘야 돼요.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귀찮아서 그냥 생략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어줘야지 당연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